엣지 있게. 엣지 있게. 어, 엣지 있다고. 엣지 있게. 그래도 또 엣지 있게 말하고 있어. 네, 여러분 아시죠? 요즘 올해 가장 핫한 차가 뭘까요? 바로 뒤에 보이는 티볼리입니다. 벌써부터 약 5천 대가량의 사전 계약을 맺는 등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. 디자인은 뭐 나름대로 괜찮습니다. 그러나 성능 다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? 빨리 해달라. 그래서 제가 바로 티볼리 시승 행사에 와 있습니다. 따라오시죠. 갑니다.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티볼리입니다. 딱 앉은 느낌은 반갑다. 싼 차야. 드디어 나왔구나. SUV 강자가 조금 좀 쪼그라든 것 같지만 소형 SUV의 강자로 거듭나겠다. 네, 어쨌든 주행감을 아주 궁금해하시죠. 그리고 궁금합니다. 오랜만에 SUV 가솔린 모델을 아마 몰아봐서 그런지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. 그리고 조용합니다. 가솔린의 장점이 뭡니까? 조용함. 이 티볼리의 호스파워, 즉 마력은 126마력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작지만 강하다. 그렇지만 약간 이제 가속을 할 때 딱 받았을 때 느낌과 오르막 할 때의 느낌은 토크감이 16.0kgm거든요. 약간 토크감은 조금 약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SUV의 장점이 뭐겠습니까? 강한 힘 아니겠습니까? 토크감을 조금만 더 높였으면 경쟁차 정도는 아무래도 TMC라든지 그리고 프렉스라는 미니, 푸조 2008 이런 게 지금 굉장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경쟁 차종과에 있어서의 장점은 역시 프라이스! 지금 제가 몰고 있는 건 오토매틱이죠. 자, 오토매틱에 이제 제일 싼 게 1,795만원입니다. 시작하거든요. 그리고, 나는 오토 싫어! 나는 매뉴얼, 수동으로 할 거야! 하면 1,635만원입니다. 다반대 가격과, 지금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한 번쯤 도전해볼만, 한 번쯤 사볼만 한 거는 굉장합니다. 제가 이거는 티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아반떼 너 떨고 있니? 편의장치 다 넣었습니다. 크루즈기능 들어가 있습니다. 이 핸들에서 다 조작할 수 있게끔 다 넣었습니다. 그게 없네. 사각지대 경고등도는 없는데 어쨌든 그래도 딱 필요한 만큼의 편의장치, 특히 유리한 거 껴들기 했을 때 이제 고마울 때 이럴 때 비상등 중 한 세 번 켜지 않습니까? 그 왼쪽 여기 누르면 세 번 딱 켜지고 꺼지면 자동으로 고마워! 고마워! 이 기능을 넣었어. 이건 아마 세계 최초로 사실상 비상등이 두 개인 셈이죠. 근데 뭐 이쪽 눌러도 뭐 금방 누를 수 있습니다. 뭐 굳이 고민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계기판 요즘 많이 본 듯한 젊은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엣지 있게 셀터패시아도 엣지 있게 잘 만들고 USB 단자 그리고 HDMI 단자도 딱 넣어놓고 네! 바깥에서 보고 있는 티볼리의 앞모습입니다. 많이 세련되었다. 쌍차가 만든 거 맞아? 이런 느낌으로 특히 이제 헤드라이트 부분 보면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빠졌다라는 생각이 제가 분명히 듭니다. 그리고 또 봐보세요! 네? 엣지 있잖아. 쌍둥이 만든 겁니다. 이 엣지 있게. 약간 이쪽 옆모습 라인은 약간 소울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엣지 있게 잘 빠졌습니다. 문짝도 발을 이렇게 잘 딱딱 쳐야 되거든요. 그리고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티볼리에서 뒷모습입니다. 뒷모습은 굉장히 그 헤드라이트 이쪽 부분이 굉장히 파격적으로. 그리고 역시 쌍둥이 로고와 티볼리. 티나지 않습니까? 젊은 감각을 많이 추구했다 라는 걸 뒷모습을 딱 보게 되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엣지 있는 티볼리의 외관인 것 같습니다. 제가 티볼리를 다양한 운전을 못 해봤지만 느낌은 괜찮다. 연비 14.5 찍었고요. 첫 차부터 엣지 있는 느낌을 갖고 갑니다. 티볼리 한번 타보십시오.
아시죠? 티볼리 이렇게 쫙 깔린 것처럼 도로 위에서 티볼리가 많이 많이 달려보길 리얼시즘이 3.0도 기대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시고요. 지금까지 로컵부의 김대웅이었습니다. 여기는 티볼리 쫙 깔려 있습니다. 티볼리 티나게 티나게.